김일한 여고생이 제2연평해전을 추모하기 위해 기억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제작까지 한달 넘게 걸렸다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해군에 전달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인 16살 강소희 양.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을 보고 작지만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3살 때였던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으로 숨진 전사자 6명을 추모하기 위해 기억팔찌를 제작한 겁니다. 해군을 상징하는 푸른 계통의 고무밴드형 팔찌에 추모의 의미인 하얀색 글씨로 연평해전의 날짜를 새겨넣었습니다. 기억팔찌 200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아껴 모은 용돈 20만 원을 모두 털었습니다. 또 디자인에서부터 제작까지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지난 여름방학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고 제 주변 애들은 다 어렸으니까 이거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팔찌는 스마트폰의 앱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연평해전에 대해서 많이 떠올릴 수 있고 그 계기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다시 계속 보게 되었어요. 강량의 팔찌 수익금 전액인 37만 4천 원을 해군을 위해 써달라며 국방 한계선을 지키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학생과 국민들의 성원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서해 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강량은 기억 팔찌가 일회성이 아닌 이들을 영원히 추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